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코스피가 1월 말부터 먼저 상승 추세를 탔고 또 어제는 우리 강민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까지도 상승 추세로 전환한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미국에서 예상에 못 미치는 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 오늘 1% 이상 낙폭 잡히는데요. 코스피 1.5% 하락으로 2,610선, 코스닥은 0.6% 하락으로 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하루 만에 돌린 추세를 깨지는 않은 건지, 투자 전략에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함께하는 전문가입니다. 강민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좀 계속 하락권이긴 한데 뭐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좀 좁히기도 했고 변동폭은 이 안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나스닥 증시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CPI가 발표가 나왔었죠.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은 2.9,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2.9 정도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3%대로 나와버려서 시장이 약간은 조금 좀 충격을 좀 받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나스닥 증시를 보게 되면은 초반에 시작할 때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조금 가열되었다. 제가 잠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그리드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지수, 공포지수. 피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포라고 하고요. 그리드라고 하는 탐욕인데 자 지금 그리드 탐욕 지수가 더 강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CPI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는데 연준의 부분 이제 2%대 초반까지는 유지해야지 금리 인하하는 그런 조건에 있지만 언젠가는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여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이 나스닥 증시가 강하게 양봉으로 마감해 줬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증시를 이어서 제가 이제 코스닥 증시과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증시를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 증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락을 했지만 지금 양봉 유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자, 전일 미국장이 급락이 나왔다고 하면은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9시가 되기 전부터 불안해서 이거 종목들 다 팔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기예보에 여러분들이 뭐 비가 온다.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 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막상 당일 되었을 때 오히려 하찮은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뭔가 흐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체크해야 되는데 코스피 여전히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내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으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 특히 최근에 많이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 바로 저 PBR 바로 이제 저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주가 상승하면서 이제 저 PBR에서 약간 조금 밸류에 대해서 적정 부분까지 오는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 부분들 차익 욕구가 충분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코스피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한 발 물러나서 좀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런데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죠. 우리 설 전부터 추세가 전환되었는데 오늘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 하락을 했지만 자세히 보더라도 양봉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말은 지금 증시가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고 기대감이 강하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까지 살짝 좀 짚어봐 주셨어요. CPI 2%대가 참 힘드네요. 하지만 나스닥 양봉으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계속 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시장 초심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또 추세는 깨지 않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각에도 로봇주에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관심 종목 리스트 살짝 공개를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에 거의 오늘 괜찮은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나열했습니다. 일단 네. 오늘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로봇이고요. 로봇이 왜 올라간다 이런 것들 생각하기보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로봇 관련해서 삼성이 가장 지금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지금 SK하이닉스에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TSMC와 손을 잡고 엔비디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이제 세 개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동맹을 맺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하고 이제 손잡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HBM이 워낙 이제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작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다 보니까 좀 약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XL이라고 하는 부분과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 왜 로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아시죠? 인간 같은 인간에 대한 이런 인간형 로봇.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재용 회장이 이제 투입하겠다.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겠다. 자, 이 말은 이 반도체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로봇이 정밀하게 오히려 더 체크하면서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율, 반도체에 대한 수율을 높이게 되면은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에 또 메리트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아, 이제 로봇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도 쓰이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대해 본질적으로 쓰임을 생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준비한 종목들도 대부분 보시면은 뭐 뉴로메카도 괜찮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상당히 뭐 괜찮다고 보여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궁극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엔 나중에 콜옵션까지 지분 확보해서 삼성 로보틱스 사명을 이제 바뀌기 전까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또 로봇에 대해서 많은 붐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수급에서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 지금 이제 지수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형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공략하는 섹터보다도 오히려 좀 개별적인 뭐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AI 종목들이 최근에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어제 전일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 이슈가 좀 있어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에 좀 개별적인 부분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AI, 로봇, 그다음에 이제 한국 컴퓨터처럼 슈퍼컴퓨터까지 이런 개별주에 좀 관심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AI 시대로 갔을 때 최종 끝판왕이 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든 회사가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의 완성도가 AI 관련돼서 가장 난이도가 높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3단계까지 이제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서서히 이제 도입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특히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스물스물해서 바닥을 한번 잡고 다시 이제 한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HBM 관련주들은 워낙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2거래일 전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줄 정도로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이 아니에요. 거래량 크게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일정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자, SK하이닉스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하고 연결고리가 지금 가장 깊은 게 바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실적 언제 발표합니까? 21일 날 발표합니다. 21일
1일 날 발표하는 거 앞서서 지금 기대감이 충만하고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더라도 엔비디아만큼은 양봉으로 올라왔었고 마이너스 1%도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HBM 관련해서 기대가 크다. SK하이닉스 HBM 관련이 있다면은 거기서 또 납품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강세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여러분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 여러분은 지금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여러분들이 낙폭 가대보다도 가는 말이 더 간다, 더 달린다. 자, 이런 컨셉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HBM,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들고 왔던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고가 한번 찍고 나서 오늘 한번 눌러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양봉으로 올라오지 않나. 자,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면 상당히 도움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주식 반도체 중에서 또 현미경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자 그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가 전환되고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HBM 수혜주 중에서 아직까지 뭔가 매수를 못했다. 저가 메리트 있는 부분들 찾아내면 충분히 많은 종목 지금도 제가 찾아낸 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 찾아내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더라도 쏠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 위주로 공략하면 반드시 도움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일단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AI 그리고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 AI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에 좀 완성도가 있는 기업을 고르자 그리고 오늘 또 로봇주 같은 개별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섹터에서 모두 히든 종목 공략주가 하나씩 나올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민 전문가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출연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출연입니다. 나오지 않는 날에도 강민 전문가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시황을 접하고 싶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두 가지 채널로 저희가 입장 받고 있고요. 정규 방송 시간에만 열어두는 방입니다. 먼저 QR코드 찍을 줄 아시는 분은요. 아래쪽에 네모나게 이렇게 커다랗게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셔서 이곳에 가져다 대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스캔 완료 후에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 1278 변함없이 저희는 항상 1278로 설정해 두니까요. 잘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는 더 간편할 수 있죠.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URL을 전송해드리는데요. 샵 3772번 보내실 곳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강민이라고 전문가 이름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분 안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같은 방으로 입장하는 링크입니다. URL 클릭하시고 입장하실 때 마찬가지 참여 코드는 1278 숫자 4자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민 전문가님, 오늘 또 밸런타인 데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단톡방 입장하는 분들에게 선물 없을까요? 뭐 종목을 조금 더 공개한다든지.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실전 공략주 이제 두 개 준비하기도 했지만 네. 자,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계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실전 공략주 두 개 준비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계좌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규 강의 시간은 어떤 내용 브리핑해 주실까요? 자, 그 지난주와 오늘 이제 어제와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익 나는 데 좀 집중하고 정보에 대해서 항상 정보라는 것은 비대칭성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자, 시세는 뒤늦게 반영될 수도 있고 빠르게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주식은 수익 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익 날리면 수익 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눈이 가 있다면은 당연히 수익 나는데 제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이제 추구하는 매매는 여러분들 그냥 뭐 단순히 시장이 무조건 갑니다. 그다음에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가격대,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코스닥 설명드릴 때도 자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와있기 때문에 조금 밸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저 PBR 관련된 것들도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반영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중소형주 중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단순히 시장이 올라간다. 뭐 이분법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지금은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대응하려면은 이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추세 매매 창시자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이제 월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시 리버 모어입니다. 자 이분 말씀한 거 따라야 할 장세는 하나밖에 없다. 강세도 약세도 아니다.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공포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반영되는 투자 심리가 어떤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려면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 지금 시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이제는 좀 더 유리해 그럼 코스닥에서 어떤 중소형주들을 찾으면 될까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거 있을까 로봇이 있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더 많은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추세 매매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지켜준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매매하는 것 과 다르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투자하면서 손실에 대한 부분 최소화하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솔깃한 정보와 떠도는 정보를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로봇 관련해서 삼성이 뭐 어떻게 한다 인수한다 사실 무근 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심리가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얼어붙는다거나 공포를 가졌다거나 자 그런 것보다도 시장에서 반영되는 심리 바로 차트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기분과 감정을 최대한 눌러야 됩니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탐욕 그다음에 공포 그래프 시장에는 지금 이제 탐욕 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까지 많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겠구나. 시장의 심리는 아무리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 CPI가 지금 3% 나왔으면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 금리 인상 상반기에 물 건너가겠는데 폭락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지금 나스닥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로 갔다가 잠깐 눌러주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인 하락을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준과 합리적인 이런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세의 흐름에만 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된다. 뭐 일단 오른다고 흥분, 내린다고 좌절하지 말 것.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딱 그랬었죠. 야, 오늘 나스닥 급락했는데 아침에 시장 이제 폭락하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종목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야? 다 팔면은 이제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 많이 느끼셨습니다. 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10분 또는 15분 단기적은 시장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시세 흐름이 가장 이제 많이 흘러나온 게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입니다. 여기 시간대가 가장 이제 우리 3시 30분 장 끝날 때까지 가장 거래가 많은 시점이고 종목이나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이 시간대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초반에 9시부터 시작해서 10분, 15분 안에 저가를 형성하는데 그 저가를 깨지면 이거 심리가 좀 무너지구나.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 아, 아니다. 10분 저가, 15분 저가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온다. 실제로 오늘 반등이 바로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아, 시장이 실질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 차분히 대응하자.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장이 물론 무조건 뭐 5,000포인트 갑니다. 뭐 코스닥 뭐 1,000포인트 갑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상황, 멈은 먼 목표를 가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은 가까운 미래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면서 크리커 수정하듯이 지금 이제 CPI가 이 정도 나오고 나스닥은 이렇게 되고 있고 코스닥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수치에 대해서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 주관은 항상 여러분들 중요치 않고 시장에서 대세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CPI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앞으로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오히려 AI 관련된 것들은 야 무슨 소리야 시장에서 AI 반도체 실적 대박인데 여기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참여해야 돼. 자,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분이 말씀한 게 있죠. 어떤 주식이 오늘 왜 오르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게 사실상 중요치 않을 수가 있다. 그게 왜 대수냐? 어차피 여러분들 수익 나려고 주식하는 건데 수익 나는데 집중한다면은 그게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종목을 찔렀죠. 자, 그런 식으로 추세 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라인 나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지금 왜 떨어졌는지 과거 미래, 너무 먼 미래, 또 너무 먼 과거보다 과거를 이제 통해서 미래를 가늠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써나간다. 네. 그 대신 객관화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정보는 항상 많습니다. 거대한 홍수처럼 많이 밀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많은 정보들 뭐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뭐 노란톡방에는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들 주식 수익이 안 난다? 아니죠. 주식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 너무 많은 이 정보에 대해서 맞는 정보, 올바른 정보, 내가 올바른 대응,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응이라는 거죠. 아무리 종목을 잘 선정하더라도 내가 대응을 못하면은 똑같은 종목, 똑같은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뒤에 나오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보여준 게 있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제 이런 말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출연했던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실제 승률에 대한 부분, 수익률은 여러분들 100% 저도 이제 수익 만든 이제 수익 냈다. 50% 수익 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10개 중에 100% 올라간 거 한 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략을 하더라도 이 승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들 하셨을 때 오늘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오늘도 수익, 내일은 손실이라도 적게 손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 달 지났을 때 20일 가운데 적어도 15일 정도는 수익 내는 비율이 더 많은 거. 그게 오히려 계좌의 수익이 도움되지 않을까요? 네, 종목의 수익 10개 중에 한 개 수익이 크게 났다. 중요합니까? 아니죠. 계좌에 대한 부분, 전체 계좌에 대해서 볼륨이 좋아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탄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수익에 대한 부분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단타가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 직장인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유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1년 뒤에 올라갈 거를 미리 여기 얘기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네. 없다는 거죠. 나는 오늘 올라갈 거 아니더라도 단기간 직장인들이 한 달 안에 자, 보유 기간 평균 기간이 제가 10일, 13일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바로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가 이제 추구하는 매매는 추세 매매. 추세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하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그다음에 횡보하는 패턴이 있죠.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여러분들 이탈도 안 하고 고점도 돌파를 하지 않는 이 박스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횡보한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고점도 저점도 이탈하지 않고 고점 돌파를 할 수도 있는 단계, 저점 이탈도 할 수 있는 자, 그런 단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입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에서 기본은 뭐냐면은 상승할 때가 바로 주추세고요. 자, 하락할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었죠. 자, 상승 추세에서 이런 하락은 뭐다? 눌림목이라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조 추세죠.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그림은 뭐다? 아, 지금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잃지 않았다. 자, 여기서 잠깐의 조정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캐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안 되는 부분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항상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이든 종목이든 잠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있죠. 잠깐 내렸다가. 시장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잠깐 올라갔을 때. 자, 이건 이제 상승으로 착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술적 반등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뒤에 이제 내용을 한번 시장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삼심제라고 해서 시장이나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태세,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자, 이렇게 삼심제로 이제 구별을 좀 나눠서 좀 객관화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보조지표, 시장에서 가장 좀 약간 유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게 DMI 지표예요. 이 DMI라고 하는 거 증권사 이제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지표인데, DMI라고 증권사에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강세. 빨간색은 강세. 파란색은 약세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약세일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되고 강세일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의 원칙만 어느 정도 지켜준다면은 크게 문제 없다. 빨간색일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들은 항상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을 때 항상 걱정하는데 아, 전체적인 방향성은 강세 내에서 일시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자, 또는 여러분들이 DMI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추세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시장이 이렇게 전환이 완전히 되었을 때 전환이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이런 시기에는 시장 여건이 좋아서 종목 전반적으로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현금 비축보다는 주식 비중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면은 좋은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가 되기 전에 강세장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떴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약에 현금 확보를 했다고 하면은 그 현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주식에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겨울잠을 잘 잤다면은 이제 봄이 왔다. 봄이 올 것을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시점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건데 자, 좋은 의미에서 관심. 빨간색이 처음 이제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태세, 현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준비태세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DMI도 이게 파란색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초기에 봐야 된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쁜 의미에서 관심입니다. 좀 전에 제가 강세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파란색이 바뀌었더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빨간색 떴던 것처럼 파란색도 잠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랬을 때 단순하게 나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올 매도하고 현금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것보다도 아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제 저가 라인이 깨진다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하락이 됐다, 집행이 됐다. 자 그랬을 때는 아 현금화를 이제 100%까지도 해야 될 수 있겠구나. 어디 산다? 파란색이 처음 떴을 때. 네, 처음 떴을 때 여러분이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처럼 저가를 이탈한다거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제 이 추세를 깨졌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비축하고 뭘 해야 된다? 여기선 사실상 여러분들 휴식을 하고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 공부 차원에서 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할 때 자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비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갈 때 DMI가 약세라 완전히 전환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한다거나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조금 가지면서 재정비라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네, 잠시 노란 톡방 입장하는 법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DMI 지표, 추세 지표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복습을 했는데요. 조금 더 우리 강민 전문가와 많은 것 공부를 하고 싶다. 아직까지 이 추세가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입장법 그리고 문자메시지 입장법 두 가지 마련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여기 화면 아래쪽 하단에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스캔하신 다음에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는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4시간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강민 전문가가 또 함께 붙어서 공부시켜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278 숫자 네 자리만 잘 기억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지금 QR코드가 잘 안 읽히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강민이라고 화요일, 수요일 출연하는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 바로 발송해 드리고요. 참여코드 마찬가지 1278 적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 끝나셨으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강민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DMI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지금 시장 그럼 어떠냐?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여전히 빨간색 강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시장이 지금은 하락 추세선 여기 이제 보셨던 부분처럼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제가 이제 설 전에도 이렇게 한번 하락이 잠깐 나온 적이 있죠?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까지 강세장 상승 추세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뭐 조정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열심히 종목 매매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이 이제 바로 코스닥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유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스닥은 추세가 딱 전환하는 시점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저가 830포인트가 안 깨진다면은 여전히 DMI는 이제 처음 뜨면서 강세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열심히 종목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시장의 여건이 지금 좋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뭐 2차전지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이제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 추세선에 이제 여러분들 돌파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간다면은 상당히 승산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 PBR, 뭐 정부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뭐 매스컴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뉴스가 과연 중요할까?
자, 파악하는 거 중요하긴 하죠.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지금 어떤 뉴스가 대세고 어떤 뉴스 나오는지 중요한 것은 수익 내는 데 도움되는 부분은 이 내용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도하게 본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자, 지금 이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 추세 매매 가장 성공률이 높은 이제 매매 타이밍이 언제냐?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는 올라타는 매매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이왕이면은 조금 상승하는 초기 중에서 자, 이렇게 상승하는 초기에 이제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상승하는 초기가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여기도 바닥 같아 보이고 여기도 바닥 같아 보이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추세를 딱 그었을 때 고점과 저점 사이에 이제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이제 막 전환이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매수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과 종목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졌다가 그리고 이제 고점을 일단 형성할 겁니다.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는데 물론 이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더라라는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냥 뭐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현대차들 딱 보시더라도 고점 여기 있습니다. 고점 여기 있고 안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략했을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안 보고 그냥 완전히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점 여기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떨어지는 추세,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런 부분을 하락 추세선을 보는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자, 이 시점부터 보시면은 양봉 뜨고 눌림목 나오고 그리고 강하게 거래량까지 동반된다. 가장 중요하게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돌파했다고 이제 매수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인다면은 거래가 붙어야 돼. 거래가 이전보다는 늘어나는 부분이 나와준다면은 아,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9시부터 10시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거래가 많이 몰릴 시기. 전일보다 여기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여기. 자,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일 대비했을 때 50%가 동반되었다. 전일보다 지금 이제 뭐 9시부터 10시밖에 안 되는데 50%면 상당히 많은 거죠. 전일 이제 9시부터 3시 반까지 상당한 시간의 거래량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 거래량이 1시간 만에 절반 정도 50%가 나왔다. 상당히 이제 초반치고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했을 때 이왕이면은 매수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뭐 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핫한 종목이지만 여러분들 주봉을 보더라도 자, 추세선 여기서부터 전환되었죠? 추세 전환하고 나서 고점 여기서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고점 형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선을 안 할 거예요. 자, 이 선을 돌파를 하면은 매수한다면은 단타라도 일단은 뭐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때 주봉을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10%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거. 자,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저 PBR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뭐 이런 뉴스 같은 것들 중요하죠. 내용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차트 모양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냐?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공략할 만한 상승 추세에서 바로 전환하면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냐? 우리는 이왕이면 최적의 매수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확률이 가장 높을 때 공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뭐 레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 저 PBR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좋은 내용이 나와줄 수 있구나. 자, 이건 이제 염두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별표 두 개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 모양입니다. 자, 이 재료가 좋아요. 재료가 있는데 이걸 이제 누가 어떻게 견인을 하냐. 주가 견인을 하는데 파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는데 이왕이면은 사는 사람 중에서 힘 있는 사람 얘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1억 이렇게 해서 10명이 이제 1억 해서 합쳐서 10억 있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이제 주체, 한 기관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0억보다 더 힘이 셀 수 있는데 내가 의사결정을
단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력, 이제 요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요리사, 현대차 메이저 수급이 누구다? 이 차트 모양과 종목 흐름과 일치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의 메이저 수급은 기관이다. 또는 뭐 이게 외국인이다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빨간색, 자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기관,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자 빨간색이 보시면은 빨간색이랑 조금 더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종목은 뭐다? 현대차는 기관에 대해서 약간은 수급 주체가 조금 더 방향성에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이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 자 가장 중요한 차트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메이저 수급들. 메이저 수급들이 얼마만큼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 투입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지난 방송이죠. 지난 방송에서 이제 추세 매매 공략을 하는 부분에서 자, 이 땡땡땡 종목, 저 PBR 관련된 것 중에 어떤 게 있다? 자, 바로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였죠? 넥센타이어가 딱 방송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았더라면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며칠 안에 이틀 안에 바로 상승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바로 이제 지난주입니다. 제가 이제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자 방송에서 보셨을 때 이 이수페타시스, 단순히 AI 반도체 2.5배 증설한다, 2배 증설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전환되었어. 추세가 전환되어서 아 여기서 매수 타점을 나왔을 때 방송에서 여기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괜찮다고 하고 실전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예, 네,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3만 1000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추세가 좀 전환되고 안정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비율이 이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 때 좀 안정적인 걸 해야지 내가 시간을 비울 수 있고 회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출장 갈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추세 매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실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공략주 소개 받아보기 전에 노란 쪽방 입장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1278로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오는 게 더 간편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비치되어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고, 나는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다, 그리고 링크를 좀 메시지 보관함에 보관을 해두고 싶다 하시면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링크 받으실 때는요, 샵 3772번 저희 쪽으로 먼저 한 통을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내용에 반드시 전문가 이름 강민 두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링크 받으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1278 적으신 후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님께서 코스닥이 현재 매매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추세를 전환한 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인지 오늘 공략주도 모두 코스닥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 공략주 소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추세 매매 무슨 종목일까? 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공통점의 키워드는 바로 삼성입니다. 자, 삼성이 무슨 뭐 어떤 이제 전략을 나누고 지금 SK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는데, 자, SK하이닉스의 뭐 여러분들 못 미치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자,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 실전 공략주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MCU. 자, 여러분들 이제 MCU라고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3단계 가는 이제 시점인데, 자, 정부에서도 밀어주는데 삼성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공략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어요. 2025년 내년까지 이 차량용 메모리에 대해서 1위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자, 여기 이제 잠깐 보시더라도 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좋은 내용 작년이나 올해나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고점이 여기 있고요. 최저점 여기 있습니다. 최저점에서 내려가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어제죠. 어제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바로 28,500원 안 깨지고 양봉으로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돌파했다.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조금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자,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 메리트 있다는 부분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바로 보이시는 게 그래프가 재무 차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출액인데,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2024년 올해 이제 여기가 되는데 2025년에도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 300억 단위로 올해 같은 경우에 260억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성장성까지 좋기 때문에 아 이게 매매가 아니더라도 투자 관점으로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전에 자 일단 제가 이 차트 모양 텔레칩스 차트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에 돌파하는 모양이죠. 자, 모양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레시피. 자, 정부에 대해서 뭐 3단계 구체화될 시점이다. 이런 레시피까지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요리사가 중요한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특별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안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리 비운다면은 뭐 순식간에 급등할 수도 있고 뭐 또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유의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바로 두 번째 공략주. 제가 이제 로봇주 말씀드렸는데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가 메리트 있는 거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카이스트 연구진이고요. 뉴로메카는 어디냐면 포항공대, 포항공대. 포항공대인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카이스트에서 이 뉴로메카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이제 바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뉴로메카가 포항공대 쪽이고 카이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레인보우 쪽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메리트 있다. 뉴로메카 기술력이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이제 모터나 자 이런 감속기에 대해서 내재화되어 있다. 자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획하고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다. 자 삼성의 휴머노이드 이 반도체 공정 투입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뭐 감속기라든지 수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감속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품들을 또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추세를 간 간단하게 보더라도 자,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나서 눌렀다가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었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 제가 거래가 어제보다 1시간도 안 되었는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 1시간도 안 되는데 171% 전일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상당히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은 상당히 좋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재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메리트 있다는 거 안다는 거요. 중요한 것은 이 모양이 괜찮느냐. 근데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메이저 수급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동향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종목이야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지만 수익 나는 방법,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치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갖춰지기 전까지 절대 제가 권장 안 드리는 게 있어요. 급등기법, 종목 상담, 조건 검색식. 자, 이런 것들 지금 내용을 잠깐 보시더라도 100% 따라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본기가 안 갖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손흥민이 이제 되기 위해서 내가 프리킥을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뭔가 축구를 잘한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본 드리블 뭐 이런 것들, 뭐 트래핑.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갖춰져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제 급등기법이라든지 뭐 종목 상담을 하도 이해가 되고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더라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다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는 기본기부터 좀 갖추고 나서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것들을 조금 더 배우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뭐 급등기법 같은 경우에도 100%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급등주를 찾는 것보다 내가 계좌 관리하는 할 줄 모르면은 모른다는 건데 자 뒤에 나온 내용 보시면은 똑같은 종목으로 삼국지라고 했을 때 유비, 간우, 장비 같은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를 했다고 쳐요. 네, 유비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1,000만 원 매수하고 간우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현금과 신용까지 썼어요. 장비 같은 경우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500만 원은 그냥 이제 매수 안 하고 냅뒀어요. 이렇게 했을 때 100% 수익 났을 때 당연히 간우가 많이 수익이 나겠지만 자 다시 거래를 했습니다. 다시 거래를 해서 테슬라를 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50% 손실이 만약에 났다. 자 그러면은 100% 수익 나고 50% 손실 나면은 기본적으로 50% 수익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다르다는 결과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금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봤을 때 이런 결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다음 시간에도 설명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머니키워드림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